네,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교육도시. 교육도시가 또 하나의 삼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데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다중적인 의미죠. 삼성. 북한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유명한 분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러냐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렇단 말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런 표현을 그때 누가 했었을 때 경제 뭐 상인가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었죠. 삼성이라고 하는 아주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경우, 사카린 밀수 사건. 그리고 이게 지금의 젊은 층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뭔지. 이건 쉽게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왕창 법 위에서 그래. 실정 법 위에서 법 위에 존재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고 또 상속세 탈루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있고 뭐 여타 굉장히 부정적 문호조 경영. 문호조 경영이 OECD 국가 중에서 아마도 삼성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 좀 사는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조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삼성과 같은 스타일의 어떤 경영이 용납되는 것이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싶은데,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 많아요.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초일류 기업.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18년 3분기였나요? 3분기의 영업이익이 17조가 좀 넘었죠. 17조 이상.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직원 복지 역시 세계 최상급. 그렇죠? 최고의 직원 복지. 근데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었던, 한국이 아니면 결코 탄생할 수 없었고 할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운영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중국이라고 하면은 벌써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었으면은 중국은 지금도 재벌들이 실종돼요. 중국 당국에 의해서 실종되어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렇게 되는 게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재벌을 납치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게 언제 예전 얘기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래. 그런 미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으면 벌써 한 150년형을 받아서 누가 창업자가 150년형을 받았겠죠. 이미 탈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유럽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아니면 결코 탄생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업이에요. 근데 초일류 기업과 어떻게 보면 초악득 기업의 양면성. 초악득 기업이라 그러면 뭐가 있나요? 차떼기의 원조잖아요. 초악득. 차떼기의 원조. 떼기의 원조에서부터 초일류. 이게 초일류.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경영 효율과 직원 복지와 주주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초일류 기업. 이 두 개가 양면적으로 존립하는 아주 특이한, 정말 특이한, 그래서 한국이 아니면 결코 탄생할 수도 없고 운영될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라고 덜 얘기를 해요. 제가 뭘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개발자잖아요. 그런데 교육도시가 또 하나의 삼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교육도시는 삼성의 좋은 점, 삼성의 훌륭한 점을 본받고, 그죠? 나쁜 점을 처음부터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 좋은 점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죠. 교육도시 자체가 교육도시 자체가 세계 최고 기업. 그러니까 애플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천조 기업인데 이런 천조 기업을 넘어가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어떤 대형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처음부터 한번 해소를 해보자 하는 거죠. 애플도 자체에도 문제도 많죠. 자, 그런 게 교육도시예요. 근데 이 교육도시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교육도시가 만드는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는 무엇을 생산하느냐는 거죠. 도시의 기업으로서, 그죠? 기업으로서 교육도시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도시의 생산품, 상품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표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는 표준도시를 찍어내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털이에요. 붕어빵 털. 교육도시는 붕어빵 털이고, 표준도시는 붕어빵이죠. 이렇게 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붕어빵 털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붕어빵 털. 자, 이게 붕어빵 털이에요. 이미지. 그렇죠? 여기 교육도시 자체가 털이고 이 털로서 찍어내는 것이 표준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딱 만들어져 나오는 거, 이게 표준도시란 말이죠. 털은 표준도시고요. 그렇게 교육도시를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도시를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표준도시가 교육도시의 상품이죠. 그러니까 표준도시의 판매 가격이 바로 여기서 재반 비용을 제하고 비용을 마이너스 비용, 도시 건설 비용. 이게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럼 교육도시의 영업이익. 그 요 수준은 교육도시의 영업이익 수준이 애플의 그것이나 애플이나 혹은 삼성의 그것보다 더 크게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데, 그럼 교육도시가 표준도시가 왜 그러면 가치가 있을 것인가, 다른 도시보다, 그죠? 왜 표준도시가 비쌀 것인가? 표준도시가 기존 도시보다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비쌀 이유는 일단 도시가 많은 것이냐는 거. 도시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도시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이에요.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죠.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가치가 뭐예요? 뭐 추상적으로 말하면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이것을 가치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죠? 가치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비슷한 효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슷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우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말이 표현이 적절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자동차가 가치가 있다. 자동차의 가치. 현대 소나타도 있고, 소나타 있고, BMW 뭐가 있나요? BMW 520D 그럴까요? 520D가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근데 소나타는 이게 3천만 원이고, 그리고 BMW 570D는 7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한 효용을 둘 다 제공하잖아요. 자동차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고, 성능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승차감은 소나타가 더 나아요. 얘는 가솔린 엔진이고 얘는 디젤 엔진이잖아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딱히 차이 없어요. 기분이 안전할 것 같지. 디자인이 좀 더 이쁘죠? 근데 비슷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데 왜 BMW나 소나타의 가격에 두 배가 넘느냐는 거죠. 상대적 우위 때문에. 상대적. 그러니까 12번. 두 사람이 산을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산을 가다 산에서 곰을 만났다.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요?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면. 내가 어떤 뭐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거나 뭐 무술이 뭐 엄청 뭐 태권도가 뭐 고단이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BMW가 7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BMW 자체의 가치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소나타가 3천이기 때문에 BMW가 7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가치는 어떤 추상적인 거고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해가 떠야지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림자가 내 몸의 고유한 속성은 아니란 말이죠. 가치도 마찬가지. 가치도 상품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가치는 상품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속성이 아니라 어떤 태양이 비쳤을 때 태양이 비쳤을 때 쓸 때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은 태양이 뭐냐는 거죠. 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림자는 뭐죠? 가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 시장에서 나타난 가격, 그것이 가치라는 거죠. 그럼 교육도시가 다른 기존 도시보다도 비싼 게 비쌀 이유는 교육도시가 기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우위, 가치의 우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도시의 상품이 기존 도시의 상품보다 우수해야 된다. 두 배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도시가 생산하는 거죠. 왜 생산하는? 교육도시는 무엇을 생산하냐는 거죠. 교육도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답은 모든 종류의 재료. 모든 종류. 쌀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것을 생산할 거란 말이죠. 교육도시에서 생산하는 쌀, 교육도시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TV 이런 것들이 기존 도시의 그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품질이 더 낮고 그죠? 품질이 더 우수하고 가격이 더 저렴해야 된다. 근데 가격 정책은 상당히 좀 특이해요. 이거는 싸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비싸야지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겠죠. 합리적. 적재적소에 어떤 경우는 고가 전략으로 나가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저가 전략으로 나가고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략 사치품인 경우에는 고가 전략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가격의 상품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트도 있고 뭐 배, 어선도 있고 뭐 TV도 있고 안경도 있고 옷도 있고 뭐 등등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들어가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등등이죠. 뭐 재화의 종류는 이런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요 수만 가지의 재화들을 기존의 상품보다도 더 우수하게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옆 상품보다 더 좋게 옆에 진열되어 있는 다른 상품보다 더 좋게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게 교육도시라는 거죠. 교육도시는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을 하는 공간이고 무엇을 교육하느냐니까 요거에 16번 항 그죠?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상품을 생산할 방법론을 교육하는 거죠. 그 방법론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방법론의 핵심이 한국에서는 일단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하면 급한 부문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인문학, 그리고 코딩.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코딩. 특히 관심 가지고. 코딩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죠.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뭐예요? 뭘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나요? 오픈에시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웹이고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그리고 소셜 펑션 프로그래밍 요 다섯 가지도 특히 공부하자는 거지. 요 다섯 가지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하자는 거지. 그럼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상품 생산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정리하고 있는 요 커리큘럼들입니다.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대학원까지 쭉 이어지는 이 모든 공부들의 목적 오직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요 목적이죠. 요걸 배우기 위해서 다 공부를 하는 거고 요걸 배우는 이유는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요거는 하루아침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유치원부터 해서 20년은 공부를 해야지 부터 20년 하면은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방법론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하는 자동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이걸 상부 인프라라고 해요. 상부 구조라고 얘기해요. 국가의 상부 구조를 자동화하는 그러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죠? 그리고 상부 구조 외에도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인프라의 자동화, 그지? 인프라의 자동화, 교통, 물류, 의료, 교육, 뭐 문화라든가 혹은 뭐 문화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생활 이런 것들에 다 자동화. 요렇게 함으로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는 뭐냐니까 두 마리의 토끼 그러니까 경쟁력을 위한 거죠. 경쟁력 상품 경쟁력이죠. 상품 경쟁력을 잡을 두 마리 획득할 두 마리 토끼인데 한 마리는 비용 절감. 요 자동화를 통해서 기존의 상품 생산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30-40% 이상은 줄일 거라는 30-40%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가격 전략을 수립하기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우수한 품질 그렇죠. 품질 향상 그렇죠.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도구라는 다섯 가지 툴 오아시스라고 하는 툴이는 우리가 만든 툴,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든 툴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보자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또 다음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100% 된다고 보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다 완성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요? 실패가 해서 실패한다고 한들 뭐가 문제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만큼은 그 다음 선수들이 그대로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선수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걸 진행을 할 것이 확신하죠.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패가 불가능한 구조. 어떤 경우에도 성공이에요. 어떤 경우.
교육도시를 완성해도 성공. 도시를 완성해서 표준도시를 표준도시를 전 세계 193개국에 판매하는 거죠. 해도 성공이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패는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와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코딩한 것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상품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럼 기존 상품과 교육도시가 생산하는 상품, 상품의 차이점, 상품의 기본적 차이점이 뭐냐니까 기존 상품은 그냥 상품이고 교육도시 상품은 뭐죠? 교육도시의 상품은 표준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상품은 표준도시. 교육도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세계 각국에 건설할 도시들이란 말이죠. 193개국에 다 교육도시를 건설하면 그 교육도시들이 표준도시란 말이죠. 이 표준도시는 뭐죠? 얘는 상품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상품을 고품질 저비용 상품을 생산할 알고리즘이자 시스템이죠. 그게 도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기존 도시의 상품이 물고기라고 한다면 교육도시가 만드는 표준도시는 물고기를 잡는 거물이 되는 거죠. 물고기. 교육도시의 상품은 거물. 표준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거물이에요. 이 표준도시라고 하는 거물을 이용하면 고품질 저비용 상품을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고품질 저비용 상품을 합리적으로 생산할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게 코딩 실습에 나와 있는 요 실습 주제들입니다. 150개 다 완성하면 200개의 수풀이겠죠. 요 200개 수풀 각각의 프로그래머들과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각각 이 하나하나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떤 텔레콤 같으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죠? 심지어 블랭켓은 뭐죠? 이불이잖아요. 이불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피셔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도로를 건설할 가장 합리적인 방안. 안경, 그죠? 그리고 리사이클, 제품을 재활용할 방안. 특허 서비스, 국세청 서비스, 지방정부, 시청이나 도청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저스티스는 뭐죠? 사법 시스템을 운영할 가장 합리적인 방안. 요것들 각각을 모듈, 하나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요거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표준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교육도시가 되는 거예요. 교육도시를 운영함으로 해서 교육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이 교육도시가 인구가 100만이든 10만이든 상관없이 일정 수 이상의 인구, 뭐 100만이면 100만으로 합시다. 100만 인구의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그죠? 운영하는 기간 자체가 뭐냐니까 표준도시를 설계하는 기간입니다. 표준도시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기간이죠. 그거를 완성하는 기간. 서로 같은 거예요. 이 기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건설해서 운영해보면 표준도시 설계도가 나온다는 거고 그럼 교육도시를 누군가는 건설하고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느냐는 거죠. 누가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게 이러한 인력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소리가 오픈에시 캠퍼스를 구성하는 거죠. 캠퍼스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제주 AI 코딩 단지 코딩타운 그죠? 코딩타운 AI 교육타운이라고 그럴까요? 교육타운 교육단지가 되겠죠.
요 두 개가 합쳐서 요 교육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할 1년 1,000명이면 1,000명, 뭐 5,000명이면 5,000명을 양성하는 거죠. 이게 양성하는 기간이고 이 인력들이 교육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을 할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뒤에 표준 도시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오픈에시 캠퍼스와 제주 AI 교육단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 팀 주피터의 역할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와 AI 제주, 그죠? 제주 코딩타운, 제주 AI 교육단지 건설 운영하고. 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그림이 나왔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힘들고 그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긴 하겠습니다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절반 이상을 진행해 왔다는 거, 그리고 정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궤도 위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딱 궤도 위에 올랐을 거예요. 궤도 위에 딱 올라서 일정한 수준까지만 진행되면 궤도 위에 올라섰는데 거기까지가 좀 힘든 거지. 일단 궤도 위에 올라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